네, 이번 시간은 학생 리포터와 함께 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준비할 때 느끼는 고민과 문제점 살펴볼 텐데요. 학생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미녀의 학생 리포터들 많이 나왔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국제산업정보학과의 서송희 리포터입니다. 국제산업정보학과요? 네. 전공이 굉장히 독특한데 어떤 학과죠? 저희는 뭐 국제사회 전반적인 뭐 정치나 뭐 경제 뭐 이런 부분을 영어로 다 수업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영어로요? 네. 아주 대단한 인재 같은데요. 서송희 학생 리포터가 오늘 특별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네. 거죠? 네, 포스터에는 공모전의 그 핵심 정보만 좀 간략하고 명료하게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궁금증 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건데, 한번 질문을 저희가 받아봤어요.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외 활동이 끝나면 수료증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그 수료증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제시하는 활동의 60%에서 70% 정도를 이수했을 경우에 수료증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지만 관련 업종에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고 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랬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분야에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케팅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이런 경력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되셨고요. 활동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인데요. 매번 기수마다 커리큘럼이 바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떤가요? 네, 매 기수마다 거의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비슷하고요. 근데 그전 기수에 있어서 이제 보완할 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매 기수마다 다른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곳도 있고요. 대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건의사항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는 대외 활동을 준비할 때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그 담당자분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연락을 드렸었고요. 대외 활동 중에 생기는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전화나 문자로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죠? 네, 저는 프리미엄 생수인 피지워터 엠버서더 활동을 했는데요. 저도 이 점이 너무 궁금해서 뽑히고 나서 저희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시는 답변이 뭐 얼마나 너의 학력이 좋고 어떤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브랜드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이랑 뭐 열정이 보여서 저를 뽑았다고 네,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열정과 열의가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